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욕심을 좀 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저는 사실 막 교복 되게 좋아해서 학생 역할. 많이 기뻤어요. 제가 되게 학생 역할을 되게 해보고 싶기도 했었고 되게 워낙 성격이 밝기도 해서 되게 열심히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교복을 입어봤는데요. 네. 제가 오랜만이라고 하니까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그래도 되게 다시 고등학교 시절 생각도 나고 중학교 때 생각도 나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우리 감독님도 채연 씨에 대해서 굉장히 수분도 많이 탄다고 하셨지만 극중 캐릭터는 천방지축이에요. 네. 어린 정장의 천방지축인데 싱크로율을 한번 맞춰보자면 사실 제 실제 성격이 제가 약간 정말 이제 친한 친구들이나 이런 그런 친구들한테는 되게 털털하고 뭐 지인들한테 들어오면 되게 말도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밝고 그런데 정원이도 보면은 밝고 에너지가 긍정적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되게 잘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되게 잘 챙겨주고 이런 거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짧고 굵게 하트를. 왜냐면 12년 만에 만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든 하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컨셉을 해봤습니다.